Thank you. Thank you for you. Ciao. Bye. Bislema. Bislema. Bye. Next time. 함둘라. 함둘라. 예. 제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카사블랑카를 벗어나겠습니다. 일단 물 좀 사러 가자. 카사블랑카는 너무 정신없어요, 진짜. 와. 우와. 이게 뭐야? 도시 빠져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신호등이 있긴 한데 다들 안 지키니까 교차로에서 계속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카사블랑카 거의 모든 도로가 지금 레일을 깔고 있는지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더 심한 것 같아. 장장 1시간 만에 드디어 카사블랑카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마라케시로 갈 겁니다. 마라케시 한 240km 정도 타야 됩니다.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살람알라이쿰. 와헤드 누스 누스 아팩 아팩 여기가 베레치드라는 도시입니다. 한 40km 정도 탔어요, 이제. 아까 커피 마실 때 옆에 과일 가게에 있어가지고 체리랑 바나나 샀습니다. 세탓. 오늘은 세탓이라는 도시에서 멈출 예정입니다. 카사블랑카에서 세탓까지 한 75km 정도 나오는데 이제 한 20km 정도 남았습니다. 뭐야? 뭐야? 언제 터졌지? 터진 줄도 몰랐네. 아, 엄청 미세하게 터졌구나. 펑크 났습니다, 펑크. 이거 떼우고 도시 들어가서 숙소를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안 굴러간다 했는데 앞 타이어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바람이 엄청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나 봅니다. 왠지 힘들더라. 분명히 아침에 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 터진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세타시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호스텔이나 막 숙소가 많지가 않아서 일단 보이는 호텔 들어가서 가격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시라. How much is it for one day? Is it possible one fifty? Just one night. 150. Okay. 150디람에 하루 묵게 됐습니다. 내일 또 많이 타야 되니까 여기서 하루 쉬고 바로 내일 또 출발하겠습니다. 하루 한 19,000원에 이 정도면 엄청 싸지. 와, 너무 덥다.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오늘 온도가 33도입니다. 바닷가에 있을 때는 26도 이랬는데 순식간에 온도가 한 7도가 올랐어요. 오늘 하루는 여기서 끝. 어제 한식당 사장님이 김치 주신 게 있는데 이걸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효되고 있어. 더워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못 다니니까 그게 좀 아쉽네. 지렸다, 냄비밥. 누룽지까지 완벽. 김치를 오늘 다 먹어야 돼요. 이거 못 들고 다닙니다, 김치. 오, 냄새 좋은데? 김치가 하루 사이에 엄청 셨습니다. 와, 진짜 시다. 야, 김치라면 맛있다, 이거. 아, 이거 딱 신라면 있었으면 대박인데.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요만큼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도 라면이랑 김치로 먹고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큰데 바퀴벌레? 살면서 이렇게 큰 바퀴벌레 처음 봐. 뭘 먹고 자란 거니? 이야기하니까 방을 바꿔주셨습니다. 방을 바꿔줬는데 4인실이네요. 근데 한번 본 이상 저 방에서 나온다는 건 다른 방에서 다 나온다는 건데. 오늘 또 자전거 한 100km 정도 타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는데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치 다 털었습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어제 벌레 때문에 잠을 설쳐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마라케시를 향해서 갑시다. 역시 내륙 쪽으로 들어오니까 엄청 더워지고 건조해졌습니다. 오늘 좀 많이 타놔야지 내일 마라케시를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km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갑시다. 아이스크림 하나 샀습니다. 오늘 코스는 이 국도 타고 하염없이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지도 볼 필요도 없어요. 계속 일장일이라. 마라케시 131km 남았대요. 초입까지.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슬슬 산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점점 사막스러워지고 있어요. 우와, 풍경과 미친. 이제 점점 아틀라스 산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길을 달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여기에 강이 흐르니까 나무가 좀 많았구나.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호스가 다 연결돼 있네. 한 10km째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동산을 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65km 탔습니다. 한 30km 정도만 더 타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체력이 빨리 떨어집니다. 바퀴가 터진 것 같은데? 이게 타이어 안에 뭐가 날카로운 게 박혀있나? 어제부터 바퀴가 계속 터지네요. 여기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어딘가에 찔렸는지 바람이 미세하게 세고 있어요. 여기 그늘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펑크 패치로 때웠습니다. 다시 바람 넣고 라이딩 해볼게요. 이상하네. 아무리 봐도 날카로운 게 타이어 안쪽에 없는데 뭐에 미세하게 터진 걸까? 일단 바람 넣었는데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일단 출발해야죠. 바나나만 먹고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33km 남았어요. 제가 오늘 찾아놓은 도시까지. 원래 크게 터지면 한 번에 바람이 쫙 빠지는데 엄청 미세하게 터지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지금 원인을 못 찾겠어. 일단 한 2시간만 타면 되니까 이렇게 버텨서 숙소 가가지고 한번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 가자. 와 진짜 덥다. 벵그레이르, 거기가 오늘 제 목적지입니다. 아 뭐 밟았는데 또 터졌어요. 바람 빠지는 소리나. 아 오늘 힘든 날이네. 아 10km 남았는데 아 타이어가 계속 터진다. 어제부터 저 그늘 가서 다시 때우겠습니다. 펜튜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몇 방울 치자. 이게 한 번 터지면 계속 터지는 거 국물이 맨날 그래. 한 번 터지면은 날 잡아서 계속 터져. 다시 펑크 수리했습니다. 가보자. 10km 남았다. 조금 쉬면서 가라고 바퀴가 터져주나? 얼른 가서 시원한 음료수랑 밥 먹고 싶다. 아, 다 왔다, 다 왔다. 우여곡절 끝에. 아, 여기 호텔 있다. 비스트가 했다. 가격은 싼데 자전거 안 된다고. 이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딴 데를 또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 기차역 앞쪽에만 호텔이 한 두세 개 있고 다른 데는 아예 숙소가 없네요. 저기 한번 가볼게요. 호텔 벵그레이르. 아 오케이. 오늘 제 숙소입니다. TV는 왜 틀어져 있어? 오늘 타이어 두 번 터졌고 98km 탔습니다. 여기 숙소가 50디르함. 6,000원이에요. 6,000원 호텔인데. 근데 시설은 거의 뭐 호텔이 아니죠. 모텔보다 더 여관 느낌? 그래도 어제도 쌌는데 오늘은 더 싸네. 오늘 6월 첫째 날 6월 1일 하루 라이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얘야, 뭐 달라고 왔어. 아 귀여워. 너무 조그매. 햄버거. 대리 자크레이더. How much? $1. No. 사과 두 개, 바나나 두 개에서 4디르함이니까 500원이네요. 출발 준비 다 했습니다. 9시 반. 오늘 이제 한 70km 정도만 타면 마라케시 도착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커피나 한잔 하고 뭐 좀 먹고 출발을 해야겠어요. 모로코 흔한 마을 풍경. 1 نص نص. 야, 1 نص نص. 오케이.
슈크란 베세요. 아, 예, 무슨. 소주를 먹는구나. 소주는 뭐? 네, 봉주. 슈크란. 메 프랑트. 아, 슈크란. 먹었어? 오래 찍어 먹어. 슈크란 베셉. 함두울라 슈크란 베셉. 커피랑 아침 이렇게 먹고 29디람 나왔습니다. 한 3,500원이에요 일단 튜브가 터져있진 않아가지고 최대한 이걸로 버티면서 마라케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펑크가 날지 안 날지 한번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선선하다. 어제는 엄청 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네요. 오늘도 역시나 이 길을 타고 70km 동안 계속 쭉 가면 됩니다. 지도 볼 필요도 없어요. 길이 너무 단순해서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슬슬 오르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맥 근처에 마을이 하나 있네요. 이 산맥이 아틀라스 산맥이 아닌가 보다. 뭔가 크기 보면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아직 아틀라스 산맥은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웬일로 타이어가 잘 버티네. 저 앞에 보이는 산을 넘어야지 마라케시로 들어가는 건가? 해안가도 좋긴 하지만 진짜 모로코를 느끼려면 이 내륙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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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났네. 이제 마라케시 초입입니다. 뭔가 내륙 쪽의 거점 같은 느낌? 와, 5성급 호텔이다. 그 스포츠 용품점 데카트론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려서 이소가스 좀 사야 됩니다. 가스가 없어요. 엊그제 호텔에서 김치라면 끓여먹다가 다 썼어요. 제발 여기에 이소가스가 있기를. 아, 26인치가 없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35. Water to wash my clothes. 슈크란 베셉. 와, 대박. 튜브 사러 왔다가 세차까지 해버렸네. 이제 호스텔 갑시다. 마라케시 메디나입니다. 저기 이게 호스텔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메디나 안에 있어서. 이게 구글맵이 안 맞아요. 메디나는 여기 아닌데? No. 아이, 뭔가 불안한데? 구글맵에 나온 지도가 맞질 않아. 근데 웃긴 거는 호스텔에서 지도를 보내줬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 This one in left corner, this one. Normal. Oh, this is no. Sorry about that. No problem, no problem. Welcome. Yeah. 지도상에는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거의 2km 떨어져 있는 거리 있습니다. 이 지도랑 완전 달라요. Apex, please. Please. Yeah. Like. Okay, save the memory with you. Yeah, sure. Yeah. Oh, guys, what's up? I will put this video in my YouTube. Yeah. Okay. Thank you so much. Right. Anyway. It was nice to meet you, bro. Yeah. Take care of yourself. Yeah. Bye bye. Bye bye. 제가 예약한 호스텔은 여기랑 정반대에 있습니다. 호스텔 찾으러 가봅시다. 우와. 허허.
메디나 엄청 크네. 마라케시 오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긴 하다. 마라케시로 오는 이유가 있구나, 여행객들이. 길 찾기 너무 힘들어. 나로 누구야? No, I'm fine. No. 와, 막 호스텔 찾기 힘드네. 마라케시는 왜 이렇게 길을 알려준다는 사람이 많아? 또 이게 도시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호객도 느낌이 달라. 여긴 다 길을 알려주려고 그래, 돈 받으려고. 와, 여기 맞아? 호스텔 너무 좋은데? 메디나 완전 안쪽에 있어요. 카사블랑카부터 마라케시까지 라이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오! 이건 뭐 차선도 없어, 차선도! 오늘 본 교통사고만 3번이에요.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면 돼요. 점점 재밌어지는 중이야. 이 도로 상황이. 오늘의 목적지 한식당. 치킨 큰 거 반반하고. It's a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 Oh. This one, you wanted normal or spicy? Spicy. Spicy. Very spicy. Yeah, very spicy. Very spicy. Very spicy. Very spicy. Yeah, I want to try very spicy one. For sure.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몸이 이끌려서 여기로 오게. 이거의 정체는 무엇일까? 간장 치킨이랑 양념 치킨 시켰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달한 라면 스프 맛이네. 뭐지 이 오묘한 맛이. 조금 많이 달긴 한데 그래도 맛있다. 간장 치킨은 어우 짜다. 너무 짜다, 진짜. 양념이 맛있네. 대체적으로 음식들이 다 엄청 짠데 마라케시에선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여기 와서 먹어야 돼. 이거 말고 한식당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먹었습니다. 와, 매운 맛이.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 메디나 광장 쪽이라 여기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네요. 이게 매일 밤마다 이러는 거야? 이 메디나 스퀘어 시장인 것 같은데 스케일이 또 남다르네요. 이제 마라케시 둘러보러 갈 건데 조금 넓어서 자전거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메디나에서 뭘 먹지? 여기가 제마 엘 푸나 광장이에요. 여기 광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오렌지 주스나 하나 먹어야겠다. 살람 알라이쿰. 오렌지? Yes. 와헤드 아펫. 슈크란 바셉 부사마. 오렌지 생과일 주스 10디르함이에요. 1200원. 양이 엄청 크죠. 여기 광장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요 골목골목이 다 메디나입니다.
점심도 먹을 겸 안쪽 메디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아, 막 복잡하다. 제가 지금 어디로 온지 모르겠어요. 모로코 메디나는 뇌 빼고 다녀야 됩니다. 지도를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길을 잃어요. 뭔가 왔던 곳 같은데. 뭐야,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네요. 나만 할 거니까. 아, 믹스. 야. 슈크림 베셉. 이거 가격이 11디람이에요. 11디람. 1300원. You're welcome to Morocco. You're welcome. Yes, my friend from Korea. Korea. 나 브레이다. 알아. 단 안 물었어. 예. 슈크란. 아, 슈크란. 또 모로코. 이건 티는 좀 맛이 다른데?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차. Hey friend, this is really good. Beautiful. Another. Yeah, another. Another. Yeah. 아, 라. 부슬라마, 부슬라마. 슈크란 베셉.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마라케시 모스크입니다. 진짜 멋있다. 모로코에 와서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 도시는 처음 봅니다. 마라케시가 진짜 관광객이 많구나. 마라케시 주변 자전거로 타고 돌아보다가 대형마켓에서 장 좀 봤습니다. 내일 다시 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출발하기 전에 자전거 정비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엠나시라는 곳이에요.